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공법 핵심 요약집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끝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본 시험과 똑같이 통형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준비해서 바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해설 강의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481조 오늘 이 주택법 일부하고 농지법을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8절 보겠는데,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1번은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과거에 여기서 두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1번이 포인트예요. 그 보면, 사업체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주택자 보기 후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 기간이 아주 중요해요. 그 기간 동안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이렇게 사업 주체가 자기 명의로 대지 소유권 확보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것을 건축해서 나갈 때,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주택 건설 공사에 들어가죠.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어느 정도 이르렀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을 할수 있죠. 그래서 입주자 모집을 해서 그 입주 예정자들이 확정됐네요. 얘네들 동호수 결정나고, 뭐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뭐요? 중도금 넣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때 이 땅은 사업주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이 친구는 나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이 대지 소유권을 당사 팔아먹을 수 있어요. 아니 이 대지 소유권에 있다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돈 빌려다 쓰고 무너질 수가 있죠. 그러면 누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입주 예정자들. 그래서 입주 예정자들 포함해서야 사업주 너 이자의 동의 없이 너 여기다가 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입주권, 분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설치하지 마. 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일정 기간 또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자의 동의 없이 아까 여기다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가?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 게 뭐냐? 매매도 하지 말고, 당연하죠. 이거 팔아버린다. 매매죠. 남한테 공짜 준다. 명의를 처분한다. 증여. 이거 안 되겠죠. 이런 걸 처분의 행위라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하지 말라. 담보권, 가등기 담보 같은 담보권 설정하지 말라. 그리고 지상권 같은 거 설정하지 말라. 그리고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대항력이거든요. 그래서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대항력이. 그래서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하지 말라.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집재 가지고 여기 보세요. 사업체가 여기다 아파트 건설해서 101동 막 102동 진단 말에 일단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호 등기 하겠죠. 그럼 자기 집입니다. 아파트 지어놓다. 그래, 여기 있다가 공사 어느 정도 끝내고 여기다 전세권 막 설정해 버린다. 응?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도록 규제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박스 안에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 말냐? 말아야 돼. 이게 중요해, 이게. 기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입주 예정자가 이 분양받은 주택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득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다만 그 사업체가 주택조합일 때는 입주자 모집하지 않아. 이미 조합원 모집했으니까. 그래서 주택조합일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일로부터 바로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득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이 기간을 정확하게 암기할 거. 그게 중요하니까요. 이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그 말은 입주 가능과 같은 말. 밑에 써놨지, 입주 가능. 이 정도만 딱 봐두셔도 한번 통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모셔서 제9절. 제9절은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9절은 시험에 나오니까 철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이 뒷장까지 한 문금이죠. 3번
이반 효과까지 한번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482페이지 다 있어요. 여기. 주택공급 질서 교란을 금지해가지고, 주택법상 건설 공급된 주택을 분양받고 싶다 하면 미리 준비해라. 그런 증서지가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아갈 수 있는 그런 증서지 다섯 가지를 여러분은 암기하실 것.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 지역 주택, 첫째, 뭐, 예? 지역 직장 주택 조합원 조합원 취, 뭐,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 증서, 그 다음에 주택 상황 사채, 시장소 구청에 발행한 뭐가 확인서, 철거 예정 증서, 철거 확인서, 그리고 시장소 구청에 발행한 아까 그거, 그리고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 대책 대상자가 되어서 이주 대책 확인서를 받아놨다. 그런 확인서 같은 거. 그리고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 대책에 의한 주택 공급 순치. 이런 다섯 가지를 꼭 암기하시고 이러한 증서치를 매매하지 말라. 증여도 하지 말라. 알선도 하지 말라. 알선한 광고도 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근데 이런 것들을 상속과 저당은 허용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정확히 구분하십시오. 이 다섯 가지 증서 취에는 국민주택 채권 이런 거 아니에요. 도시발 채권 이런 거 안 들어가요. 꼭 아셔야 돼요. 자,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 위반자가 되겠죠? 위반자는 어떻게 되냐? 넘어가서 보면 첫째, 1번 이 취지는 무효로 해야 한다. 국장 사업체가 무효시켜야 한다. 이거 필수적이에요. 필수죠. 과거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해야 한다. 무효해야 한다. 그리고 공급계약은 취소해야 한다. 꼭 봐주세요.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다만 선유 제3자도 있다고 보아서 밑에 두고 있어요. 사업체는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장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국장 사업체는 일반한 공급질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의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면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는 안 된다. 이것도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2번. 이반자에게 받았던 돈 지급하면 사업자가 그 주택 취득을 본다. 환매 가능하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돈 주고 불법 입주했던 자들 퇴거도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국장은 이반자의 입주자 자격을 10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10년 수치 암기하시고 가로 4번 형사 고발하면 엄벌에 처해주죠. 삼삼하게 처벌하는데 근데 이반된 행위로 얻었던 이익이 이익의 3배를 계산하니까 3천만 원 더 넘다. 그때는 넘은 금액만큼 때립니다.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때린다. 이렇게 봐주시고 484페이지 투기 과일주고 자 투기 과일주기에서 알아볼 것은 1번 누가 지정하고 해제하냐? 국장과 시도사. 뭐 하려고? 바로 주가, 죄송합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거. 주택가격이지, 토지가격 하면 틀리겠다. 이거 봐주셔. 그리고 쭉 내려가서 큰 글씨만 보면 돼요. 국장이 투기 과일주 지정 해제할 때는 시도사 의견 드려야 한다. 시도사가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시도사가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시장구수 구청장 의견들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국장은 이 주거정책 심의 회의를 소집해서 투기 가로 측내 지역별로 주택가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투기 가로 지정의 개수 여부를 재검토하는데 언제마다 반기마다 그거 봐주실까? 그리고 투기 과주가 증대해 있는 지역의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 지자청은 이제 주택가격 안정도 도모됐고 투기바람도 담겨되니까 풀어 좀 주세요. 만약 국장이 증해놨다면. 또 도 시도사 증한 것은 시장수, 구청장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풀어달라고. 이렇게 해제 요청이 들어가면 며칠이면 해제 여부를 결정서 알려줘야 되냐? 40일. 40일 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한 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밑에 제일 밑에 별표 이 투기 과주가 증내면 입주권 전매 제한이 가해지죠. 언제부터 입주권 전매 제한이 가해지냐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리고 밑에 별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소유권 2등까지 한데 그 이전 등까지 지연되고 있다면 5년 초과하면 5년 지나자마자 전매를 풀어주죠. 근데 이 기간이 개정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별표 있죠. 마지막 별표는 갈피쳐버려요. 안 보이게 삭제.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 과주가 있다. 이 투기 과주가 수도권이다.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로 선정하다부터 3년 기간이 대폭 단축됐죠.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의 지역, 수도권의 지역은 비도서권이죠.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 수도권의 지역은 투기 과주가 묶여있다. 거기는 바로 1년. 이렇게 법을 개정했으니까 알아주세요. 이런 개정된 내용은 제가 자료 만들어서 공지상에 올려놨으니까 꼭 출력받아서 공부하실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안 봐도 돼요. 투기 과주 지정 기준 있죠? 이건 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왜? 지금 주택경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과거에 여기서 세 번 나왔죠. 이대로 복사해서 냈습니다. 어떻게 내냐? 2개월 가로쳐 놓고 5대 1, 10대 1 가로쳐 놓고 30% 이상 감소 가로쳐 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거 틀린 거 옳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시험 출제인 그러니까 봐두십시오. 넘어가시고요. 486페이지 마지막 줄 봐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토지 임대부 분양택의 경우 분양가격은 주택만 분양되고 토지는 사업자가 그대로 소유권을 쥐고 있으니까 분양가격이 없죠.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그럼 틀려요. 건축비로만 구성된다. 이거 꼭 받으셔. 넘어가시고 487페이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냐 주택이 있죠. 1번 도시형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봐주시고 3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원은 공동택으로서 해당 건축물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5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입주자 거주 의무기간 있죠.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자,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분양가 상, 1번 보면 분양가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거주 무기한은 그 땅이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중택에 있다. 그러면 바로
분양가가 얼마로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거주기간이 달라지죠. 1번, 분양가격이 인근 매매가격의 80% 미만으로 싸게 공급됐다 그러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 그 다음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공급됐는데 분양가격이 좀 싸게 이루어졌다.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 그리고 세종시에서 바로 싸게 분양받은 자들이 있다. 2.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죠. 행정중심 복합도시 중 투기 과열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중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공급된 주택은 바로 입주자 의무기한의 3년이다. 그리고 정비법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 매매가격 대비 100% 미만이면 2년 거주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만 받으시고요. 통과.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489페이지. 489페이지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과 해지는 국장만 한다. 일반. 그것만 딱 봐두세요. 그리고 이 4번.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과 해제도 가로 1번 국장만 한다. 그것만 딱 봐주시오. 마지막 줄 4번. 마지막 줄 그 페이지에 국토교통부장은 아까 투기과열지역과 똑같이 반기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주택가 안정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반기마다. 그리고 그거 5번은 갈피 쳐버리세요. 개정됐으니까. 그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갈피 쳐버리 안 보이.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들어갑니다. 6번. 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과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 신고. 이 파트는 잘 이해 두셔야 돼요.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자,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시, 아파트를 건설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업시 있죠. 입주자 모집할 거 아닙니까? 입주자 모집할 때 이런 민간 사업체는 입주자 모집할 때 입주자 모집 계획서 작성해서 입주자 모집안을 만들어서 승인청을 해서 승인받아야 되죠. 관할 시장수 구청장한테. 그런데 주택 입주자 모집할 때는 그게 승인받습니다만은 주택단지 안에 복리시설 있죠, 복리시설. 뭐 상가, 근린 상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보면 근린 상가 건물 있죠. 유층 건물 있죠. 이게 다 복리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리시설 입주자인 소유자들을 모집하려면, 소유자 될 사람들을 모집하려면, 그때는 모집 승인받는 게 아니라 신고합니다. 복리시설 입주자는 신고. 모집 하려면, 모집 신고. 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근데 누가 모집할 때는 바로 승인 받을 필요 없냐? 공공사업자, 공공주택. 이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 승인 받을 필요 없고 복리시설을 입주자 모집할 때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게. 공공주택사업자 그때 다 써놨죠. 국가, 약적으로 국지공. 국가, 지자체, 한국, 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네들 출자해서 수용비를 50% 초과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이네들이 입주자 모집할 때 복리설 신고할 필요 없다. 주택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받을 필요 없다. 꼭 받으셔야 돼. 자세히 써놨으니까 여러분은 잘 받으시. 그게 포인트니까. 그 다음에 체크 1, 2, 3, 4. 여기 4까지는 꼭 받으셔. 4까지. 4까지는 꼭 받으셔라. 4까지. 자, 마감자지 원을 보면 마감자지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시로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제출해가지고 쭉쭉쭉쭉 가서 보면은 제출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받아가지고 사용 검사가 있은 날부터 그때 체크 밑줄 쳐놨죠. 그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있다가
입주자 들어와서 좀 봅시다. 그러면 공개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 체크 2. 애당초 이 마감자재를 이거 쓰겠다. 마감자재가 뭐예요? 주방기구, 벽지, 바닥재, 천장 이런 걸 다 그죠? 아, 그리고 싱크대 같은 거. 조명기구 이런 것들이 마감자재인데 애당초 모델하우스 했다는 이거 넣겠다 했는데 그 업자가 부도 나가지고 그 제품 조달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걸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떤 걸 갖다 넣으면 되냐? 당초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상, 그게 다 중요표 이상입니다. 이해하면 틀리겠어. 질이 같거나 더 좋은 거. 그리고 그렇게 다른 걸 갖다 쓰려면 미리 입주 예정지에서 꼭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체크 3. 사업자와 건설하는 주택을 공부하는 경우 벽지, 바닥재, 주방, 용구, 주변, 조명, 기구 등 이런 것들 다 마감 자재라고. 이런 마감 자재를 제한 부분을 가격을 따로 제시하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얼마 내놔라라고 분양한 거 아닙니다. 따로 하거나 이렇게 따로. 그 다음 체크 4. 이 사업 주체가 분양을 잘 해먹으려고 막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아파트가 들어가오면, 우리 아파트가 들어가는 그 단지 주변에 뭐 여러 가지 공원이 있고 또 어찌고 저찌고 학교가 있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해서 아주 좋다. 이런 것들이 다 기반설입니다. 이런 허위 광고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광고했던 그 사본을 시장군수한테 다 제출해라. 제출받았던 시장군수 구청장은 그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아파트 건설 공사 끝나고 사용검사 왔죠. 사용검사가 있으나 부터 2년 이상 보관해라. 그래서 입주자 와서 대조를 할거 아닙니까? 오, 옛날에 광고하고 안 맞다. 그래서 볼수 있도록 열람을 요구하면 보여줘라. 이렇게. 거기까지. 오른쪽도 모셔서 체크 7 보면 돼. 나머지 보지 마시고. 체크 7. 주택법상 토지등록 수용사항이 나오는데 가로 1번, 2번, 3번 있죠. 가로 1번, 2번, 3번. 주택법상 수용은 누가 무슨 사업할 때만 수용을 인정하냐. 주택법에서는요, 국주공만 수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요. 국가, 지방, 자치단체, 한국, 토요, 주통사, 지방공사, 얘네들이 공공사업체인데, 얘네들이 국민주택건설사업, 그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 할 때만 공익사업으로 간주해서 수용을 인정합니다.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는 수용 못해요. 꼭 아시고, 4명만. 그것도 국민주택건설, 그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 할 때만. 이자들이 이 사업한다 하면 그 자체가 공치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용권을 인정받고 싶을 때 공치법으로 가서 사업 인정을 받으면 돼. 사업 인정 받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사업 계획서 안 받고 바로 사업에 들어가면서 수용하면 돼요. 자, 그걸 꼭 봐두시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면 493페이지 주택의 전매제나 있죠? 거기에서 시험공부로서 좀 유념할 것은 494페이지 6번을 좀 봐두세요. 6번 위에 5번을 보시면 이 전매 제한 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8가지 그따 줄 거예요. 다음 8가지가 6번의 박스 안에 있는 8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8가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매가 풀리는 거예요. 이런 사유로 전매가 허용되어서 팔고 나가야 한다. 근데 그 집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기다 그러면 누가 우선 매입을 하느냐? 한국토지지등사. 한국토지지등사가 우선 매입권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매입병을 지급한 날에 자동적으로 한국토지지등사가 그 주택을 취득하고 간주합니다. 돈 주면 딱 송금해줬다 그러면 수익권 넘어가고 간주한다 이거죠. 봐두시고요. 6번. 그러면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 8가지가 뭐냐? 8가지
사유가 있다. 이 여덟 가지 사유가 있다면 이걸 소명해. 그래서 이 사유에 하에 나 팔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동의받으면 돼요. 누구한테 가서 동의받으냐? 6번 봅시다. 6번의 둘째 줄. 이 전매 허용사유 8가지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 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일 때는 공공주택사업자한테 받아야 돼. 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사업이라는 국적을 말해. 그자가 사업주체이면 그자한테 갖고 민간업자가 사업주체였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허용을 받아라. 그래, 여러분은 이 여덟 가지 사유를 눈으로 꼼꼼하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1번이 특히 중요하죠. 세대원이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차 등으로 세대원 전원했다 체크. 전원이 다른 광역시로 이전한다. 특별자치, 특별자치 시군으로 이사한다. 다만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수도권 안으로 이사 갈래요? 그러면 전매 허용하지 않아. 1번 사유로. 이게 중요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군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그럴 때만 전매를 허용합니다. 중요하고 이때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1개 시군을 말한다. 이것도 알아시고. 자, 그래서 1번 특히 중요하고요. 2번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했다 체크. 전원이 이사 가겠다 그때도 가능하고, 세대원 전원했다 체크.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간다 이 말이죠. 그때도 가능하고, 세대원 전원이 해외 몇 명 이상 체류한다. 2년. 이 수치 중요해. 전원이 가야 돼요. 이혼으로 이혼 체크. 입주자로 선정된 지 주택을 누구한테 넘겨주면 배우자. 직계 전별세가 아닙니다. 제3자가 아닙니다. 배우자. 그 다음에 공치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재관자가 사업시행으로부터 2주 대책용 주택을 공부받은 경우, 로써 시장수 구청이 확인한 경우는 이것은 전매 가능하다. 그 다음에 6번. 그 주택의 소유자가 지금 전매 제한 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로 공매 넘어가 버렸어. 그걸 넘겨받는 자들은 전매를 허용받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일부 증여는 가능합니다. 일부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해요. 전부는 안 되고요. 실제 파산, 신용문제로 경제 어려움을 발생했다. 그때는 팔고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동의는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495페이지 주택법상 주택상황 사채 나있죠. 이건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 별표 5개 이상. 그래, 여기서 꼭 한 문제 나오니까 이런 거 나오면 점수 준다 생각하고 맞춰야 되겠죠. 자, 주택상환 사채. 이건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먼저 누가 발행을 하느냐, 알죠? 발행자를 체크해서 이해해 두시고 암기를 해야 되죠. 공적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업, 민간업자인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업 등록사업자 두 명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사업자는 법인인 등록사업자이고 자본금 5억 원 이상 있어야 되죠. 그리고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 이상 건설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보증을 받았을 때만 발행하죠. 이자는 보증 필요 없죠. 한국토지농사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받아 발행할 수 있죠. 이 양자 모두 다 발행할 때는 발행에서 작성해서 승인받아야 되죠. 이때 승인권자가 중요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이 발행자들 승인받아 발행할 때 발행방법. 발행 방법은 무기명 안 됩니다. 전자 등록 발행 안 되죠. 발행 방법은 반드시 이름 써서 증권주는 기명 증권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명 증권 하면 두 개 있어요.
상원에 나온 것은 김영주 교수입니다. 주택상원 사채 김영주권. 또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 있죠? 토지상환채권. 이것도 상환 보이죠? 이것도 김영주권.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액면가 이렇게 이 주택상원 사채의 액면가 3억 원이다 그러면 3억 다 받고 팔아야 돼. 액면 금액 그대로 받고 팔아야 돼. 액면 금액으로 발행 가능하고 할인가로 발행해도 돼. 그리고 상환 방법은 현금 상환이 아니라 원래는 주택을 건설 상환하는 원칙이죠. 그리고 현금 상환도 가능하다 알았죠. 이때 상환 기간은 상환 기간이 또 어마어마 중요하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 상환 사채 원칙은 중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중대 상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죠. 그래 세대원 전원이 생업상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해서 다른 지역 행정으로 이사가겠다. 또 세대원 중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간다. 회의 2년상 체류한다. 세대원 전원이 그렇게 가겠다. 그때는 양도가 허용돼요. 그때 양수를 받은 자는 명의변경을 확실해야 제3자에게 대항력, 발행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죠. 그때 이 명의변경을 어떻게 하느냐. 이자들이 발행했던 친구들 자기네 사냈다 주택상환 사채 원부를 가지고 있죠. 원부에 주택상환 사채 원부에다가 취득자의 생명 주소를 기록해달라고 해서 기록하고 이 주택상환 사채에도 취득자의 생명을 기록해야 대항력 있죠. 한 곳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등록사업자가 이렇게 발행을 하고 나서 법을 위반해 등록을 말소당했어. 이때 말소 효력은 이미 발행된 사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유예해서 끝까지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주택상환 사채에 대해서는 이 사채 발행해가지고 발행해서 받았던 돈 있죠? 그 돈은 바로, 아무 데다 쓰는 거 아니고 이 주택을 건설할 때 필요한 대지 구입비, 그 건설할 때 그 건설자재 구입비, 공사비, 이런 용도, 토지 구입비 이런 걸로 써야 되지 다른 데다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주택상환 사채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런 법, 이 것들을 먼저 적용하고 주택법이 없으면 상법 중 사채에 반하는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 내용들 꼭 좀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497페이지 농지법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죠.